자, 봅시다. 봅시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이게 부작용. 제가 이게 뭐, 준비해온 부작용들이에요. 야. 첫 번째. 논문 쓰셨어요? 예? 논문? 네. 아, 일단 뭐. 그 활동을 하는 친구와 하는 친구, 그러니까 연예인과 연예인이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부작용? 예를 들어서 집요하게 막 물어봐서 말을 해줬어. 근데 이게 문제가 TV를 보잖아요. 가끔 데이트할 때 TV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순간 나오고. 그 사람이 딱 나와. 큰일 났다. 그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귀신을 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삐끗삐끗해.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갑자기 말이 없어져. 그리고 자리를 약간 뜨고 싶은데 뜨려고 그러면 딱 나와요. 못 잊었어? 정말? 이렇게. 그리고 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애매한 거야. 어떻게 해서도 여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아, 그게 누굽니까? 부작용만 얘기합시다. 문희준 씨, 그게 누구였어요? 부작용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TV에 그 예전 과거에 그 이성이 나왔을 때 그날은 무조건 싸우는 날이에요.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 궁금한 진짜.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학생. 말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다른 스텝이 걔, 걔랑 사귀었잖아. 이렇게 딴 사람이 말해주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아니 그러면. 아, 그럴 땐 울어야 돼요 그냥.